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스포츠육학회와 대한스키협회 의무위원회가 함께하는 스키 제대로 알고 즐기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원자력병원 정외과 공창배입니다. 오늘 스키 부상, 스키의학 발표를 위해서 두 분의 대한스키협회 팀 닥터분들을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 스키협회 팀 피지션 이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이주엽입니다. 네, 이제 첫눈도 내리고 본격적인 이제 스키 시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선 스키 의학과 스키 인문학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선 스키 인문학, 스키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알파인 스키 탄생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한국 스키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주시죠. 스키는 대부분 다 운동으로 알고 있죠. 이게 지난달 오스트리아 솔덴 월드컵 전경인데요. 항상 10월이 되면 이제 스키 시즌을 알리는 첫 시합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 스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1년간 오스트리아에서 있었는데요. 연수를 위해서.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느낀 게 스키는 스포츠이기 전에 문화입니다. 이게 솔덴에 있는 스파의 전경인데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스키를 타고 저런 이제 스파에서 저녁에 이제 그 다리 풀고 하는 거를 저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비엔나 종합병원에 1년 연수를 갔을 때 이제 정형외과 튜머 쪽으로 갔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저분이 이제 튜머 팀 치프인 필립 후노비치라는 친구인데 이제 처음에 연수를 가면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대한민국 원자력병원에서 왔고 스키팀 닥터고 평창올림픽 때 자원봉사도 했다 뭐 이런 걸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갖고 나이가 또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차를 한잔 하면서 너도 스키 좋아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나 오스트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키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묻냐 약간 그런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스키는 우리나라 양궁이랑 사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메달 결정전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도 이게 나라별 쿼터가 있으니까 월드컵에서 이런 메달 따는 것보다 오히려 올림픽 그 대표팀 선발이 더 어려운데 근데 저는 양궁을 못 하잖아요. 저 양궁 할줄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런 의미로 스키 좋아하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들어온 게 아니, 오스트리아 사람한테 그런 거. 근데 그거를 1년 지내면서 너무 여실히 알았어요. 스키는 오스트리아에서 문화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유치원 때부터 그 고등학생 다 2월에 스키 방학이 따로 있어요. 스키 방학이 따로 있는데, 한 주를 정해놓으면 스키장이 너무 붐비니까 2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자력으로 이렇게 각자 정해서 스키장에 가는 건데요. 스키는 이렇게 제가 그 오스트리아 연수 중에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공부한 책인데요.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스키는 오스트리아인에게는 제2의 천성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걸을 때부터 이 스키를 딱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인기가 많을 뿐더러 다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스키를 타고 7살이나 8살이 되면 스키 슬로프를 거의 총알처럼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국민이 거의 어릴 때 활강선수의 자질이 있냐, 뭐 이런 거를 거의 확인하는 수준으로 엄청 인기가 많고 사교적인 취미고요. 아까처럼 스키장을 간다는 게 그냥 운동하러 간다가 아니라 스키 끝나고 아프레스키라 그러잖아요. 스파를 즐기고 이렇게 또 슈납스를 뭐 오스트리아의 소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마시면서 이
스키장에서 전역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스키 문화를 저한테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비엔나 한인 스키회 분들인데요. 이제 2월에 제가 돌아오기 전에 같이 스키장을 주말에 몇 번 갔었는데 처음 갔는데 스키 타는 중간에 이게 술 한 잔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음주 스키는 안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 이게 술이 아니라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소주에 고춧가루 타고 약이라 그러냐 했더니 진짜로 야거마이스터라고 약용주라는 겁니다. 약용주 진짜로.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이제 56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이걸 갖고 56도 술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56가지 허브와 향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데 35도의 술이고요. 실제로 기침약으로 개발된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약용주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약국에서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약국에 술을 팔았는데 그게 지금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약용주라는 게 있는 나라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술 마시고 스키 타면 안 됩니다. 근데 저거는 한 10cc? 그래서 아주 추울 때 살짝 먹으면 이제 약간 몸이 따뜻해지는 뭐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스키 인문학이라는 건데 인문학이라는 거는 영어로 humanities 또는 liberal arts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humanities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고 결국 인문학이 하는 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인문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인문학이 꼭 요새 특히 아주 필요하다는 게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상상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청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4차 산업혁명 때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비엔나 대학 출신의 슈레딩거 물리학자는 당시에 물리학만 잘한 게 아니라 클래식 악기도 되게 잘했고요. 비엔나 대학에 가면 이분이 이제 노벨상 받은 그게 있는데 아주 악기도 잘하고 뭐 인문학적 소위 그 당시에도 기질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디지털 문명들이 막 무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막 2년에 두 배씩 올라가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그게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나랑 한나절만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 사고 또는 인간다움 등 인간의 근원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 인문학이 다루는 게 저는 이제 휴매니티스, 사람들 이야기와 히스토리,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한 것들이 주된 이제 인문학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스키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스키인들이 만든 문화, 스키 휴매니티스랑 스키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기록한 이 스키 히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888년에 최초로 스키를 이용해서 그린란드를 횡단한 사람이 난센이라는 노르웨이의 극지 탐험가인데요. 이분이 스키가 설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효용성이 높은지 그 당시에 그걸 전 유럽에 전파했고 좀 뒤에 나올 그런 쯔달스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해서 노르웨이 자랑이라고 여겨지는 분인데요. 이게 이제 난센이 쓴 그린란드 횡단기라는 책 표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횡단할 때 아마 사진일 겁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왔고요. 네, 이 1888년에 스키를 이용해서 그
그린란드 횡단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키는 모든 스포츠의 왕자다. 그래서 그 100년도 훨씬 전에 스키는 근육을 단련하고 신체를 부드럽게 하며 탄력적이고 주의력을 높이고 섬세함을 기르고 의지력을 강하게 하며 심기를 상쾌하게 한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100년이 지나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키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스키 인문학이 중요한 게 올해가 한국 스키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협회에서 한국 스키 100년사를 발간했는데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인 훈델트 바서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If we do not honor our past, we lose our future. 과거를 이렇게 appreciation하고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 미래를 잃고 If we destroy our root, 뿌리를 없애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그 건축가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도 한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잘 인정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한국 스키 100년이라 그러면 1921년이 처음 시작한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1921년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서울대학교 스키부에서 50년사 책을 낼 때 한국 스키가 언제 시작했을까를 사실 조사한 적이 있고요. 한국 스키 70년사에도 정확하게 한국 스키가 언제 시작했다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도 나오지만 1904년 설, 뭐 1907년 설, 1911년 설 뭐 이렇게 있고 제일 늦은 게 1921년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그냥 1904년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다 또 평창올림픽 준비하면서 이렇게 안전심포지엄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아일보 조성아 국장님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한국 스키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스키 100년의 전야제다. 그래서 2021년이 한국 스키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깜짝 놀란 기억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성아 국장님의 발표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인데요. From Austria to Korea 이렇게 해서 스키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게 2011년 기사인데요. 일본 스키 100주년 때 조성아 국장님이 일본 스키 역사,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글을 쓰고 발표를 하셨고요. 일본 스키는 1911년에 조에스 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거를 처음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저 니가타에서 행사도 굉장히 크게 했고요. 그러니까 2011년에 100주년 행사를 크게 했는데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왜 1921년이냐 궁금하지만 만약에 일본이 1911년이 맞고 거기서 넘어왔다는 게 맞다면 전 세계 어디선가 1900년 전후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어디일 거냐는 거죠. 근데 이제 스키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평창 스키와 대관령 스키 역사관 이 논문에서도 사실 우리 한국 스키의 역사의 시작이 언제다 여러 설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 해를 1921년이나 딱 제시는 못하고 있고요. 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 세계 스키 역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사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비엔나 대학교, 비엔나 의대, 비엔나 종합병원에 1년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 갑상선 전 절제술, 토탈 사이르뚝 선생님, 이비누카 선생님이잖아요. 처음 하신 분이 빌로스. 네. 빌로스 우리가 가스트렉토미 그 외과학의 아버지 빌로스 원투 그 빌로스가 나온 그 대학이 저 비엔나 종합병원이고요. 또 우리 산용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젠멜마이스. 이게 몰랐는데 의대생이 이렇게 해부하고 와서 이게 병균을 옮긴다. 그 병원이 또 이 비엔나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엔나 종합병원에 이렇게 1년간 연수를 가게 됐고요. 의술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스키랑은 사실 상관없이 의술을 하러 갔는데
가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동계 올림픽의 알프스의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알프스 하면 역시 또 인스부르크죠. 근데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찌달스키가 알파인 기술을 개발했고 그러면은 결국에 어디선가 알프스에서 시작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찌달스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오스트리아 어디서 시작했을 거다는데 결국 우리가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알프스 하면 인스부르크고 그러니까 알파인 스키의 탄생지는 장크트안톤이라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연 어디서 알파인 스키가 발상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어갖고 연수 갔을 때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이 장크트안톤, 오스트리아 스키 뮤지엄 치면 이렇게 장크트안톤의 스키 뮤지엄이 뜹니다. 근데 이게 인스부르크에서 더 알프스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인스부르크.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6시간 이상이 6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당일치기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 딱 11월 초에 오스트리아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하면서 호텔, 뭐 박물관 이걸 다 문을 닫게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오픈하겠다고 다 닫게 해서 아 이제 겨울 시즌 되면 그래도 가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면서 결국에 저 인스부르크나 그쪽을 갈 기회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유럽이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스키장도 문을 닫았어요. 사실 이태리도 월드컵은 했는데 시합만 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스키를 겨울에 못하게 해? 이거는 자기네 문화적인 그거를 그래서 비엔나 근처에 당일치기로 하는 데는 갔다 왔는데 저희가 용평을 가려면 이제 횡계를 지나가듯이 저 안나베르크라는 이 비엔나 근처에 비엔나에서 가까운데 이제 스키장이 하나 있는데 릴리안펠트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릴리안펠트라는 단어가 저는 사실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바인딩 하면 릴리안펠트 바인딩 아주 기사에서 많이 나왔고 근데 저 릴리안펠트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찌달스키 무덤 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 사진이 이게 많이 보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찌달스키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릴리안펠트 뮤지엄을 찾으니까 박물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좀 이 겉모습이 딱 이렇게 뭔가 스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제가 귀국하기 딱 일주일 전에 락다운이 풀렸어요. 그 박물관을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박물관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제가 그 서울대 스키부 50년사를 쓸 때부터 궁금했던 스키 발상지는 과연 노르웨이인가 오스트리아인가에 대한 질문과 어떻게 그럼 오스트리아에서 한국까지 근대 스키가 전수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답을 얻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1911년에 시작을 했고 그게 전 세계 어디선가 1900년 전으로 근대 스키가 발생했으면 노르웨이거나 오스트리아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요. 서로 자기네가 종주국이라고 해요. 약간 그 맛집 같은 맛집 골목에 항상 있는 이런 원조 논쟁인데요. 이게 사실 그 과학에도 항상 있습니다. 미적분을 최초로 발명한 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싸우는 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는데 사실 저 미적분학을 그러면은 누가 원조냐가 법원까지 갔답니다. 제가 법원까지 가서 뉴턴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더 흥미로운 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정부의 발명가는 다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 진짜 최근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에디슨은 전기랑 그 주변 기기들의 그걸 확실히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에디슨이 개발했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1년 전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윙경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전구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다 이제 에디슨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럼 스키는 과연 노르웨이인가 오스트리아인가? 이게 그 릴리언펠트 박물관은 스키 관련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스키 관련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릴리언펠트 사람이냐? 노르웨이 사람들이냐? 결국 이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조가 누구냐? 근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8년에 난센이라는 사람이 스키를 이용해서
그린란드를 최초로 횡단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자부심이고 이렇게 스키 타는 장면들도 있고요. 근데 전 세계에 눈이 있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살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설피라는 게 있고 썰매라는 게 있어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고구려 시대에 이미 스키가 있어서 그걸 일제시대 때 이제 유가중이가 이거를 갖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게 고구려 스키다. AD 500년경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스키가 개발됐었다는 게 있었고요. 또 저러한 썰매를 이용해서 전통 썰매를 탔었고 70년대에는 사실 저거 전통 썰매 시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창올림픽을 맞이해서 그때 한반도 저 고구려 때 스키가 이제 한국에서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성아 국장님께서 기사에 쓴 게 여기에 릴리안 펠트 바인딩을 붙이면 오스트리아 스키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결국 바인딩이라는 거죠. 근데 릴리안 펠트 박물관에 저렇게 명쾌하게 그 차이를 해놓은 게 우리나라 전통 스키도 그렇고 이렇게 끈으로 돼 있는 겁니다. 끈으로 돼 있는데 그 찌달 스키가 개발한 게 이게 쇠로 된 겁니다. 쇠로 되고 들렸다가 뒤꿈치가 붙였다고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아까 에디슨이 막 그렇게 개발을 했듯이 이렇게 무슨 특허 내듯이 이렇게 다 저도 가서 이걸 처음 봤는데요. 텔레마크 스타일인가요? 약간 그런 거죠. 뚫었다 붙였다 하는 거고요. 거기 안내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이게 실제 뜨달 스키가 섰던 그거다는데 이게 크로스컨트리 스키 타보셨죠? 뒤꿈치가 고정이 안 되면 들리죠. 이게 막 흔들려서 뭐 그러니까 그 난센이 탔던 스키는 사실 평지에서 쓸 수 있지만 경사에서는 이걸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흔들리니까. 근데 릴리안 펠트가 개발한 1890년에 개발한 이 스키는 그게 그러니까 알파인 스키가 되는 겁니다. 경사에서 내려올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릴리안 펠트 바인딩이 영향을 줘서 뭐 칸다하르 바인딩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개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릴리안 펠트가 예. 시달 스키가 그래서 난센의 영향을 받아서 알파인의 바인딩을 개발하고 그 다음 해 1987년에 알파인 스키 테크닉이라는 책을 이렇게 써냅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릴리언 펠트 마을에 무켄코겔이라는 약간 구릉지가 있어요. 저렇게 보이는 구릉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달 스키가 1905년 3월 19일에 최초로 스키 레이스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뭐 평지에서 뭐 초재고 이런 시합은 뭐 노르웨이에서도 했을 거고 그전에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합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제공해 놨고 요 뒤에가 뮤켄코겔이라는 능성이라는 건데 스타트 고도가 1950m고 한라산 정상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문이 85개. 근데 중요한 알파인이 게 시작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알파인 아. 그러니까 그 릴리안 펠 그러니까 찌달스키가 바인딩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서 또 개발한 게 뭐냐면은 현대까지 내려오는 그 시합의 그 원형. 그러니까 기문 사이를 통과한다. 이거를 처음 찌달스키가 개발하고 그 자기가 시합을 처음 하고 자기가 우승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스키 발상지, 특히 알파인 스키 발상지는 릴리안 펠트 오스트리아가 맞고 찌달 스키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키계 에디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오스트리아에서 그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스트리아에서 1900년대 초반에 한국까지 스키가 전수되었는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100년사에 딱 써 있는 그 문구인데요. 스키가 인류사에서 전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19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이거 비슷하죠 모양은. 그렇지만 이거는 바이슬론의 그 총이 아니겠죠. 이건 실탄이 발사되는 총일 겁니다. 찌달스키 사진 있죠. 이거 재밌는 게 제가 한번 그 네이버 뉴스 스크랩을 이렇게 쭉 한번 해서 스키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40년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분란의 설상부대 해갖고 설정부대 해갖고 이런 기사가 난 적인데 다 비슷합니다. 이 전쟁 때 스키가 설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 1905년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약간 전운이 유럽에서 돌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아, 이 쯔달스키가 개발한 이 알파인 스키가 산악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해서 스키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릴리언펠트 그 마을에 쯔달스키 연병장 같은 걸 만들고 군인한테 쯔달스키 보고 훈련을 해서 스키를 좀 가르쳐라 해서 쯔달스키가 훈련장을 설치하고 스키 강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오면 아까는 스키 테크닉, 알파인 스키 테크닉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밀리터리 스키, 네. 군대 스키가 되는, 군대 스키가 되고 보시면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스키가 약간의 전쟁의 도구가 되는데 그게 일본으로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일본의 1911년에 이 레르이 소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그거를 전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80년대 그래서 아까 그 니가타 그 박물관이 이 저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릴리언펠트 박물관이랑 이렇게 자매결연 같은 걸 맺었더라고요. 그랬고 저기 이렇게 조그만한 전시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한테 스키를 전파해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성아 국장님께서 쓰신 이제 2011년에 기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21년에 나카무라 오카초 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원산 중학교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마 중학교에서 전근으로 온 겁니다. 전근으로 오는데 두 대의 오스트리아식 스키를 갖고 원산 중학교에 부임해서 이 스키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키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21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스키의 100년 역사가 쓰이게 되고 아까 조성아 국장님께서 발표 제목처럼 전야제 멋진 전야제가 됐는데 또 설상 종목에서 최초로 우리 이상호 선수가 메달을 이렇게 획득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게 됐죠. 행사가 제가 그 릴리언펠트 박물관에서 가장 느낀 게 딱 이 케네디가 얘기한 문구인데요. 한 나라의 진면목은 그 나라가 배출하는 인재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존경하고 기억하는 인물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요. 비엔나에 보면 참 천재가 많습니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미술가, 그다음에 건축가, 아돌프 로스라든지 오토 바그너, 아까 보여드린 훈데르트 봤어요.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많은데 저는 이 쯔달스키도 잠깐 비엔나에 있다가 이제 릴리언펠트로 옮겨갔는데 쯔달스키도 저는 비인이 배출한 스키계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인딩을 개발하고 스키 기술을 개발하고 스키 시합을 개발하고 그래서 진짜 이 훈데르트바서의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를 그래야 또 천재들이 이렇게 계속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진다고 보고요. 이 한국 스키 100년을 맞이해서 저희도 이제 한국 스키 역사를 빛낸 저희 선배 스키인 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향후 100년 스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올해 그래서 뜻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셨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박수 치네. 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재밌는 내용이 있을 줄은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